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모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제89편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후반에 시편 제38절부터 해서 끝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을 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위가 끊어질 그 위기에 백성들의 교훈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가 노래한 왕의 노래시 로얄 삼에 해당됩니다. 시편 제3근에 또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인 의와 공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7절에서는 사무엘하 7장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과 같이 하나님은 저의 아비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나의 택한 자라고 3절과 19절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다윗 왕가와 다윗 왕조가 계승하여 영원히 천지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봉독한 이 38절에서 52절까지는 돌연 그 배경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를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하심으로 버리시며 이에 못 백성들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당신이 이전에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하신 언약을 잊으시고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숨기시려 하는지 예간증을 태우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 주의 기름 부은 자는 복음서에서 밝히는 그 고난과 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영원성은 바로 여기에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의 성실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또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의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창조 때나 다윗을 택하실 때나 버리실 때나 다시 살리실 때나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는 은혜 곧 인자하심과 진리 곧 성실하심이 충만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이로 인하여서 찬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Thank you.